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을 또 쌓아놓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해 항상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가 되면 책을 사드리기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단풍도 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책을 읽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이기도 하고요. 또 연말이 되어가면서 책을 읽은 권수를 살펴보면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기도 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최근에 사들인 책과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요즘 주로 읽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제가 산 책들을 조금 분류해 보니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만한 그런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 첫 번째 책 두 권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 책이라서요.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지혜는 김경일 교수님 책,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이거 김혜남 선생님 책. 제가 거의 이분들 책은 다 소장하고 있어서 이 책들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뭔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한 노력, 또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이 책을 좀 보고 싶고요. 김혜남 선생님 책은 저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걸 리뉴얼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올 9월에 나와서 가을 추석 무렵에 한창 서점에서 많이 좀 추천했던 책으로 계속 좀 떠 있어서 바로 주문을 했고요. 요 책의 마음의 지혜는 김경일 교수님이 예전에는 책을 좀 어렵게 쓰셨는데 최근에는 책도 잘 쓰시는 법을 아셨나 봐요. 말하듯이 책을 쓰셔서 읽기가 좀 편해졌어요. 쓱쓱 읽히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토대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두 권을 좀 구입해봤습니다. 얼른 이 책들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 권 플러스 한 권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 권은 모두 임상심리학자들이 쓴 책이고 이 책도 상담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이라 요거를 같이 묶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자기 돌봄이라는 이 책은 워낙 유명해요. 이게 나온 지가 조금 됐을 거예요. 2018년에 1쇄했고 대정판 2021년에 5쇄한 걸 저는 구입을 했는데 워낙 유명한 책인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속 관심 가지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놨다가 이번에 사게 됐습니다. 치유를 위한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서 관심이 가고요. 또 이 책은 최근 ACT라고 해서 수용 전념 치료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심리적 유연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CT 이론이 이론서 말고는 잘 없는데 이렇게 얇고 가볍게 만든 책이고 이것도 임상심리학자가 쓴 거라 조금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구입을 해봤습니다. 안젤라 센이라는 우리나라 분인데 오랜 동안 그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알게 됐어요.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들여다보는 관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요 책도 좀 관심이 가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님 책인데요.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관계에 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두 권 모두 전부 다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다. 거리두기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 두 권은 좀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 다 읽고 싶다고 샀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전부 다 읽고 싶은 책들이거든요. 뭐부터 먼저 읽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아, 요거 두 권 묶어서 가볼게요.
멘탈에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티머시 골웨이라는 사람은 코칭으로 굉장히 유명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책 같은 경우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이라는 제목인데, 최근에 유명해진 책이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이라는 책이 더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이게 먼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을 담고, 최근에 나온 멘탈을 회복하는 연습은 좀 실전서 같은 느낌이라서 요거를 저는 먼저 구입을 해봤습니다. 멘탈 키우는 거라고 하니까 좀 관심이 가고요. 요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보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책은 티머시 골웨이만 쓴게 아니라 의학 박사 두 분이 함께 쓴 책이라서 불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요즘 참 불안한 사람들도 많고, 저도 문득문득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멘탈과 관련된 두 권을 한번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이에요. 같은 저자의 책입니다. 정주진 선생님 책이고요. 갈등은 기회다라는 책은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근데 요 책을 보고 제가 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나 읽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갈등 해결 수업이라는 책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길래. 갈등 상황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갈등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늘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른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또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로 훅 해결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 갈등을 없앨 순 없고, 갈등 없이 살순 없지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좀잘 해결할 수 있을까? 좀더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과 관련된 책이 많이 없는데 이 책을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갈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해결 방법들을 나열을 했는데 그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같이 제가 읽어보고 좀 소개해 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화의 밀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세바시 프로그램에 나온 모습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됐어요. 류재현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셔서 좀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최근에 나왔고, 변호사는 보통 이제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대화하는 방법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구입하게 됐고요. 세기의 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북으로 읽었는데 줄을 긋다 너무 많이 그어서 거의 그냥 다 줄을 그은 것 같은 정도의 책이라 이거는 소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마침 또이 책을 저희 내년에 제가 독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한그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첫 번째 책으로 하신다고 하고 이 책을 쓰신 은유 작가님도 추천을 하신다 그래서 이 책은 또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북으로 읽었지만 한번더 종이책으로 꼼꼼하게 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고요. 요 제목 참, 하지 않는 삶. 늘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갖는 게 저거든요. 가만히 못 있는 편이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 이책 제목이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또 유튜버 희조님의 책이라서 에세이는 잘 구입해서 읽지 않는데 요거는 보다가 바로 또 구입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부터 지금까지 읽은 에세이들이 꽤 있어서 다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이어가지고 이미 다 반납을 해서 제가 제목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희은 씨 책이에요. 그러라 그래. 이책 재밌게 봤고요. 처음에는 뭔가 문장이 좀 낯설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읽으면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또 독서 노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라는 에세이. 10번 잘해도 한번 실수로 무너지는 게 관계다. 저는 김다슬 작가님 책을 좋아해요. 이두 권을 빌려서 연속해서 봤는데, 아, 역시 김다슬 작가님은 말투가 시원시원해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또 이름만 보고 판단 평가에 발목이 잡혀서
여성 작가분인 줄 알았어요. 이책 안에 남자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데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약간의 충격과 함께 읽어봤고요. 역시 좋더라고요. 보시면서 관계에 대한 것,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의 느낌, 내 생각들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이책 너무 유명하죠. 글배우님 책인데 김다수 작가님 책 이렇게 보다가 옆에 있는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빌려서 봤는데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이두 분의 글 스타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글배우님은 좀더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더 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이재은 아나운서 책,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요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독서 토론하면서 읽었던 책이 어떤 곳에서도 안녕하기를 이라는 책인데, 요책 같은 경우는 추천하신 분 이야기로는 유튜브 편집자 K. 추천을 해서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세 명의 작가가 쓴 책인데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우리 사회 전반의 어떤 시선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9월에도 한 대여섯 권의 에세이를 읽었고 또 10월에도 지금 대여섯 권 정도를 읽어서 막판 스파트를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올해 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서 책을 원하는 만큼 읽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뭔가 약간 힐링하는 느낌도 들지만 요즘에는 자꾸 그게 소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제일 집중이 잘 되는 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매일 주말마다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금방 쌀쌀해져서 겨울이 다가올 것 같지만 가을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추천해 주시고 또 저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